저희가 멀리 돌고 돌아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 좀 좋은 데를 갔다 와서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안반댁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진짜 시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쉽지만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커피박물관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한 군데씩 깊이 있게 팠어요. 그래서 과자랄팀 그리고 과알모팀이 각각 한 군데씩 갔다 왔는데 서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 거기서 뭘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 이한 배우님께서는 혹시 커런트 워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는 영화. 컴버배치. 그분 나오는 영화 네. 맞죠? 네. 굉장히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에디슨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미국의 이제 전기 전력 공급원을 가지고 싸우는 내용인데 에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직류를 쓰고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전기를 써요. 에디슨 측이 좀 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기를 쓰면 사람이 감전돼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살아있는 말이 감전을 당하는 그런 쇼까지 벌여가면서 에디슨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 아 우리가 아는 그 에디슨이 그런 짓을 했어요? 진짜로? 그쵸. 아무래도 이제 위인 이전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워낙에 진짜 다재다능하시고 진짜 이루어낸 업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주의 그리고 본인의 고집이 느껴지는 그리고 자기애도 느껴지는 네. 이제 직류랑 교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과알못팀이 과알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면 그냥 커피팀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과알못부터가 네. 그래서 저희가 직류 교류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미있는 영화고 여기 두 배우분께서 강추하시는 영화입니다. 네. 이제 직류랑 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직류는 사실 전기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류는 진자운동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교류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 좀 고전압에서 다시 낮은 전압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으로 이렇게 쏴준 다음에 가정 근처에 있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다시 저전압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고 직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발전소가 한 3,400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됐어요. 그때의 기술로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로서는 직류와 교류 둘 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류 교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에디슨 박물관 갔을 때도 테슬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네, 어땠을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네. 이름은 테슬라로 지어놓고 사실은 에디슨을 더 존경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테슬라로 지었어요? 에디슨 말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 에디슨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뭐 주제도 안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뭐 결과물 가지고 뭐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과학 문화 포털 사이언스홀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에디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을 거고 뭐 더 궁금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면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네. 뭐 학교에 계시니까 뭐 맞아요. 저도 그 사이트에서 네. 수학 수업 준비할 때 네. 종종 들어가서 썼었거든요. 그 실제로 이런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에디슨 박물관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특허가 몇 개 정도 될까요? 100개 정도? 1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700개 예상. 700개 많이 부르셨는데 조금 더 위에. 아, 더 위에. 한 1000개? 얼추 맞으셨어요. 사실 1093개입니다. 1093개고 저희가 이제 그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 1093개의 특허를 내면 이제 한 20살쯤부터 내셨다고 생각하면 한 60년 정도 하신 거거든요. 네. 60년 동안 1093개의 특허를 등록을 하려면 보통 얼마에 하나씩 등록을 한 걸까요? 1093개를 60년 동안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긴 한데 네. 암산이 좀 느려가지고 계산기를 좀 써도 될까요? 네, 계산기를 쓰시는 동안 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60 곱하기 360 나누기 1000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제 60 곱하기 360 곱하기 1000을 이제 하면은 한 20일 3주에 하나씩. 네. 지금 이제 맞추신 거 맞아요? 오, 20일. 오. 떠오르더라고요, 머리에 갑자기. 에디슨 전구가 여기서 반짝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거의 3주에 하나 특허를 등록을 한 거고, 특허 등록되지 않고 그냥 발명한 거로 따지면 거의 열흘에 하나를 발명을 한 겁니다. 사실 거의 미쳤다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제 발명을 하신 건데, 저희가 에디슨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이제 좀 커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좀 어떤 것들을 좀 보셨을까요? 아, 저희는 핸드드립이랑 사이폰이라는 기구로 두 가지 방법으로 커피를 내려봤는데 사이폰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구에 물을 담으면 그게 중력을 거슬러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원두에서 용해가 돼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맛을 보신 거예요? 네네네.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원두랑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100명이 만들면 100명의 커피 맛이 다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사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원리가 밑에 알콜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데 물이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면서 커피가 추출이 되는 방식이었어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었던, 그리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알코올 램프를 끓이면 이게 안에가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위로 쫙 올라가요.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좀 저어주거든요. 한 1분 정도 저어주잖아요. 저어주고 나서 알코올 램프를 이제 끄거나 이제 차가운 데를 좀 옮기거나 하면은 얘네가 안쪽이 약간 거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서 위에 있던 커피 액이 쫙 내려오면서 약간 일종의 진공 추출법. 처럼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드립을 그냥 중력으로 하는 거지만 얘는 진공으로, 진공 추출법으로 해서 맛이나 좀 풍미가 좀 다르다. 사실은 그러면 맛을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카페인 과다 상태가 되지 않으셨을까? 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 보신 제가 네. 카페인 이야기를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페인이 이제 우리는 기호식품으로 섭취를 하지만 사실상 식물들한테는 뭐 섭취자한테 기호를 제공해 줘봐야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상 얘네들한테 있어서 카페인은 방어기작이거든요. 그래서 벌레들이나 얘네들이 이제 먹지 못하게 일종의 독성 물질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 약간의 각성제, 흥분제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카페인이 우리는 원두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커피 나무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있어요. 특히나 꽃에도 있고요, 열매도 있고요, 뭐 수술에도 있고 꽃가루에도 있어요. 카페인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찾았던 그 해답 중에 하나는 벌이나 이런 곤충들이 와가지고 꿀을 먹거나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이 벌이 최대한 멀리 가서 아주 새로운 곳에 있는 커피랑 이제 접합되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 좀 과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아, 그럼 벌도 똑같이 흥분해가지고 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더 이제 원래는 한 뭐 1km 갈 거를 한 2km 하고 3km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인간들만 카페인에 중독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곤충들도 좋아하네, 그거. 네네네. 근데 이제 커피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각자 좋아하는 커피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맛의 커피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뭐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무조건 믹스커피. 믹스커피? 믹스커피. 여기는 저도 믹스. 아, 지금 이미 믹스가 두... 무조건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그럼 무조건 아. 자, 저는 사실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중립을 좀 지키도록 하겠고요.
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제작진에서 던져준 게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좀 맞짱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깐 쉬어가면서 자리를 재정비를 할게요. 네. 믹스팀은 믹스팀끼리,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끼리. 자, 그러면 재정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뭐 믹스커피 하면 떠오르는 감성들이 있을 거고 아메리카노 하면 떠오르는 뭐 추억 감성들이 있을 텐데